뭘 더 어쩌려고 그래? 조영숙 이 비어먹을! 감히 내 뒤통수를 차? 이런 소식까지 전해서 좀 그렇지만 민영주 안 죽었대. 뭐? 마두수가 분명 급소를 노렸다고 했는데. 마두수, 지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조영숙, 내가 너를 위해 살인죄까지 뒤집었을 것 같아? 민영주, 급소 피해서 찔렀어. 조영숙, 이젠 돈도 필요 없어. 절대로 나 혼자서 안 죽어. 내가 반드시 너부터 죽일 거야. 형수 깨어났어? 아니요. 아, 왜 안 깨어나? 어머니, 옷 입으세요. 뭐? 저랑 같이 회사 가요. 아니, 형주가 사경을 헤맸는데 회사를 가자니? 지금 회사는 새로 개발한 치약 런칭을 앞두고 있고 지난번 라이벌 회사의 저가 공략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회사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요. 내가 회사를 나가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어머니께서 본부장의 형주 씨를 대신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해요. 몰라. 난 형주 옆에 있고 싶어. 과연 형주 씨가 어머니랑 제가 형주 씨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를 원할까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때 회사의 회장이고 신제품 런칭 책임을 지고 있는 제가 이렇게 손 놓고 회사가 타격 입는 거를 보고만 있다면 형주 씨가 깨어나서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위기는 기회고 엄마는 강하잖아요. 그래, 회사 가자. 윤희연 씨 정말 매정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사경을 헤매는 형조 오빠를 두고 회사를 가요? 형조 오빠가 자기 옆을 지키지 않은 윤희연 씨를 원망할 수도 있는데 자기보다 회사와 일을 먼저라고 생각한 윤희연 씨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 안 돼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민영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알아요.